자, 시작하겠습니다. 뿌뿌. 갈 때까지 가는 거야 K군대. 자, 오늘의 내용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CIA가 발표한 적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 이게 CIA가 옛날 2008년도에 상대방의 국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일이 벌어지던 지휘 명령 체계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한다. 그러니까 쏠까요 말까요 묻지도 말고 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쏴. 나한테 확인하고 해. 어떠한 것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 완벽하진 않을 수가 있고요. 이게 조금 정확히 CIA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뭐 스파이를 보내거나 뭘 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벽하지, 이게 100% 진실일 수는 없어요. 불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보기나 합시다. 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던 지휘명령 체계를 반드시 지켜라. 감히 내 허락 없이 네가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쏴라. 그런 거죠. 의사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새끼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쏠까요 말까요 묻지 않고 내가 쏘고 내가 조치하면 되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나한테 물어보라 이거죠. 두 번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건도 검토하게 하면서 위원회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최소 5명 이상.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한 자주 회의를 열도록 유도한다. 이전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며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중요한 업무가 있어도 회의를 연다. 문서의 형식, 제출일자, 오탈자들을 집요하게 추궁한다. 될 수 있는 한 문서의 양을 최대한 늘리죠. 업무, 승인, 수속을 될 수 있는 한 복잡하게 한다. 제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3명 이상의 승인이 필수가 되도록 유지토록 한다. 작전 장교가 작전 과장님한테 보고한 다음에 작전 과장님이 대대장님한테 보고하죠. 최소한 3단계입니다. 조직 내 권한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고요. 상층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단으로 해결해도 되는지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자, 업무 할당할 경우 항상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요. 새로운 직원에게 경험을 쌓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과 자원을 주지 않고요. 독하다 독해 K군대. 어디서 이제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우리 K군대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 없다. 새로운 직원의 경험을 쌓을 시간과 자원을 주지 않는다. 뭐 군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군무원분들도 민간이었다가 갑자기 군수 담당관 하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군수 담당관 일을 시키니까 환장하죠. 미쳐버립니다. 시간하고 그런 자원도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에 힘 빼고요. 회의 많이 하고요. 문서 많이 내고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할 수 없는 구조고요. 무조건 지휘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CIA 문서 많이 하고요. 그냥 K군의 자소서라고요. 아무튼 그렇다.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포병학교 중급발 썰인데요. 22년도에 그 교육생 중에 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격리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격리 인원들한테 편의점 도시락을 추진해줬습니다. 격리 인원이 발생한 거죠. 간부들은 이미 밥값을 냈습니다. 중급반에 온 중사들이 이미 밥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도시락을, 편의점 도시락을 사가지고 간부들한테 갖다 줬답니다. 부대 밥값 플러스 도시락 값까지. 간부들이 아니 우리도 식사 추진해주면 되는데 왜 우리는 도시락 사다 줘요? 간부는 추진 없다 이거죠. 간부는 추진 없고 알바노다. 부대 밥값도 먹고 도시락 값은 각자도 돈 내고, 그래서 본인들은 이중으로 돈을 냈다. 아니 도시락을 줘야 되는데 도시락 이제 그 스티로폼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돈 이것도 구매해야 되고 막 누군가 그 배분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잖아요. 병사들은 추진해 주지만 간부들은 알바노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난리난 학군단입니다. 방금도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학군장교 지원율 하락 요인을 그 모바일로 선물 조사를 했어요. 학군 출신들에게 학군단이 왜 지원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지원율이 하락할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용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카이다에서 국방부 인력정책과 의뢰로 학군장교 지원율 하락 요인 심층 분석이라고 했는데 참 웃깁니다. 왜 학군장교죠? 그냥 장교예요. 좀 아쉽습니다. 왜 이것을 학군장교로만 우리가 뽑는지. 육사도 경쟁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삼사도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고 학군도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도 안 되는 군협약대학교 대학교도 미달이 났는데 왜 이걸 학군장교에게만 물어보는지. 그냥 전체 장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사실은 학군 장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학군 장교에만 문제로만 보는지 너무 아쉽고요. 학사 장교, 학군 장교 모두 다 통하는 이야기인 거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학령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학군 장교들도 장애 경쟁률이 엄청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다가 군에 대한 인식이나 저 같은 이 뿌락치 유튜버들이 군대가 안 좋다고 막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한 영향이 엄청 크겠죠.
아무튼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군 장교로 지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 직업군이 되고 싶어서 제대 후 취업이 유리할 것 같아서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급 장교들 복무 여건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뭐 금전적 보상, 비현실적 주거 여건, 병력 관리 부담 가중, 전역 후 재취업을 전직 미흡, 장교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조, 직업의 안정성,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 휴전선 부근 도서 지역, 함정 등 비선호 지역 근무 기타 뭐 다 있는데 8개 다 체크할 수 없나? 8개를 다 체크할 수 없나요? 자, 학군단 후보생 시절 대학생 중 뭐 학군단 활동이 어렵게 느껴진 게 뭐였냐? 학원 및 동아리 활동 등의 병행 어려움, 뭐 비현실적인 수준의 원래 뭐 역량 강화비 부교재비, 장교 후보생 선발시 제공받는 단기 복무 장려금, 방학 중 뭐 입영 훈련, 후배 모집 홍보에 대한 부담, 자유롭지 못한 휴학 여건, 뭐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뭐 보장 미흡,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못 안 해도 될 정도의 후보생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좀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또 어려운가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 뭐 어떤 게 필요하느냐, 아무튼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학군장교 모집하는 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게 더 가장 중점이 돼야 되는가 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단기 복무 장려금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방학 중에 해외 연수를 갈 기회가 제한된다. 이것도 저는 좀 뭐 글쎄요. 차라리 우리가 후보생들에게 교육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공수훈련이나 아니면은 미국 인원들이랑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만든다거나, 뭐 상위권 몇 명 인원들은 미군 ROTC 교육을 갈 수 있을 정도 한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런 국뽕이 차오르면서도 본인의 스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군들한테 많이 협조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 많은 걸 좀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가장한 미국 뭐 ROTC와 같이 훈련한다던가 그런 쪽에 돈을 좀 쓰는 게 어떨까? 그러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자, 지금 학군단 수준이 이렇습니다. 현재 지원율이요, 1.2:1 정도밖에 안 돼요. 1.2:1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자, 저번 주말에 학군단 필기고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약 10%의 인원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인원들 중에서 면접이 열리면은 면접 때 또 10%의 인원들이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경쟁률이 0.8:1, 결국 미달이 난다. 이미 미달이다. 이미 필기고사의 미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면접 때도 미달이 날 거고, 대략적으로 지금 경쟁률이 미달이다. 전체적인 미달이 심각합니다. 지금 명문대에 학군단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내가 명문대인데 거기다 학군단까지 라는 생각으로 서울대나 연고대 그런 친구들이 약간 자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야, 내가 명문대도 나왔는데 거기다가 ROTC까지 했으면 명문대 ROTC 인맥이 있으니까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좀 어정쩡한 대학교, 군사과가 없는 좀 서울에 좀 그냥 괜찮다는 학교가 오히려 또 학군단을 지원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방대학교는 이제 학군단 인원들이 많아지겠죠. 많이 지원을 하겠죠. 이렇게 학군단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뭐 설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학군단 애들한테 제발 면접 보는데 휴가는 좀 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인원들이 다 5월달, 6월달에 이제 채용이 있으니까 4월, 5월달에 좀 면접이 좀 중요한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 시험 일정을 고려해주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훈련을 빼거나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면접 볼 때 훈련이 아니고 평시 일과라면 면접 보는 거 휴가는 좀 내보내줘야지. 근데 지금 많은 학군단 후배들이 선배님 저 면접 봐야 되는데 휴가를 안 내보내준다,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만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부대에서 꼭 그날도 나가야겠냐 뭐 해야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눈치를 줘가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후배들이 한 3-4명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훈련이나 중요한 때는 휴가를 나가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이 친구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면접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전역하고 가는 직장 1년도 못 다녀요. 왜냐면 첫 직장은 대부분 1년이나 2년 안에 그만둬요. 첫 직장은 내가 뭣도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다녀보다 보면은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첫 직장이 대부분 오래 달리지 못해요. 팩트는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나름 본인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나름 준비를 하는데 조금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취업박람회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인가요? 18일, 19일날 이제 취업박람회가 열리죠. 킨텍스에서.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취업박람회에도 좀 기회를 좀 주고 우리 후배들이 전역하고 또 사회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병사들은 자격증 따라고 그렇게 자기개발 지원금 뭐 지원해준다, 시험 일정도 막 휴가 내보내준다 이렇게 하시면서 왜 이 장교나 부사관들 취업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지 조금 유하게. 우리가 또 사회에 나가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대장님들 지금까지 엄청 못해주더라도 이때 야 나가 사회 나가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취업 잘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돼야지라고 마지막 그 한마디만 해주셔도 우리 중2들도 마음이 사그라들고 당교들이 마음이 사그라 녹으니까 지금까지 못해줬더라도 후배들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면접 때는 좀 잘 휴가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배려를 안 해주는 부대가 있다면 그대로 또 후배들한테 야 나 면접 가야 되는데 씨 못 간댄다 면접도 가지 말라고 눈치 존나 짜증나 이렇게 해버리면 후배들이 가지 말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학군단 인원들 의무공무를 줄인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애들 휴가나 좀 잘 내보내주세요. 최소한 면접은 좀 보게 해주십시다. 지휘관 여러분들 어차피 내보내줄 거 난 좀 그런 게 있어. 지휘관분들 중에서 어차피 내보내줄 거면서 그렇게 토달지진 마. 그렇게 좀 중대장이나 대대장들 토달 그냥 그래 면접 본다고 잘 준비하고 잘 다녀와 그래 화이팅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내보내줄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어차피 내보내줄 거면서 안 내보내주진 또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내보내줄 거면서 좀 좋게 좀 웃으면서 잘하고 와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꼭 야 이때 가야겠니? 너만 꼭 휴가를 가야겠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지 맙시다. 이왕 보내줄 거 쿨하게 보내주고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라 이렇게 좀 쿨하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군단 인원들이 다가올 미래가 이제 소령 중대장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소령 정년 연장이 됐죠. 그러면 이제는 소령급 중대장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중대장이 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선에 소령급 중대장들이 생기고 대위들이 참모급으로 가고 중위들이 소대장급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소위들이 부소대장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포트 하겠죠. 대위들이 부중대장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노령화가 될 겁니다. 군의 노령화. 그리고 원사들의 행보관이 많아질 거고 상사 부소대장 그리고 이제 중사 분대장 그리고 하사들은 씨가 마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노령화가 진행되고 아마 다 계급이 다운그레이드 될 겁니다. 임무수행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소령 중대장 뭐 18개월 24개월 이런 식으로 시킨다던가. 대신 소령 중대장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만 소령 중대장에게는 제발 그 직책과 권한에 대해서 침범하지 말아야죠. 대대장들이 지금 이렇게 아마 다가올 미래는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기도 하고요. 보직이 옛날보다 더 다운이 될 거다. 그럼 후배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기성세대들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후배들이 어렵죠. 후배들이 점점 더 피곤해지고 나이가 들어도 더 힘들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상행보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이제 분대장 누가 들어오죠? 분대장 군무원 분대장은 군무원입니다. 아니다 부분대장 군무원 부분대장 구급군무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부대인데요. 아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소위들 지휘 실습 갔나요? 아 이게 뭐냐 이제 제가 한번 아이디어 저거 낸 적이 있는데 초급장교 웰컴박스라 그래서 이제 소위 분들이 와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이제 웰컴박스라고 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 후배들이 오는데 이 친구들에게 웰컴박스를 주면서 너네들 환영한다 너네들이 와서 고맙다라는 이제 웰컴박스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대에서 우리 부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초급장교 웰컴박스 선물이라고 누구 소위 누구 이렇게 오면은 주겠다 부대에서 준비를 해준다는 거죠. 웰컴박스 저는 되게 좋게 보고요. 입사 선물 사회에는 이제 입사 선물 같은 거죠. 자 저 너무너무 좋게 보고요. 이 준비해주신 간부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새로운 우리 조직원을 맞이하는 이렇게 준비된 자세 너무너무 좋게 봅니다. 너무너무 좋게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시도는 좋습니다. 웰컴박스에 이렇게 뭐 정글모 같은 것도 있고 계급 뭐 부대 마크도 있고 계급장 오바르크한 것도 있고 개인 임무수행철도 있고 좋습니다. 소위가 처음 한번 이런 물건 주는 거 좋죠. 인수인계 바인더랑 주변의 관광지랑 전투모드 새거로 주고 정글모드 주고 저 좋습니다. 계급장도 새거 주고 뭐 좋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 좋아.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나쁩니까? 좋죠. 근데 우리가 새로 오는 소위를 위해서 우리 부대가 준비해주는 거 부대 우리 지휘관께서 상당히 신경 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이걸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새로 오는 우리 조직원에게 이런 것을 해주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아 여기에 과자가 왜 들어있죠? 초코화임, 초코파이 정, 논산 딸기 초코파이, 프링글스 두통, 하식스, 사이다, 몬스터, 육개장 컵라면. 시도는 좋았으나 소이가 애새끼입니까? 소이가 애인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과자는 너무 투머치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뭐 장갑을 카이만 장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요즘 자주 끼는 그 택티컬 장갑 있잖아요. 카이만 코리안가? 되게 유명한 장갑이라고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라고 소문 났더라고요. 간부들 많이 끼더라고요. 뭐 그런 장갑을 좀 사준다던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수풀에 치고 나갈 때 이 수풀들의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수풀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좀 안타까웠어. 이거 보고 장교를 뭘로 보는 거지? 이거를 이제 부사관들이 보거나 이거를 병사들이 봤을 때 장교가 무슨 애새끼도 아니고, 그죠? 장교가 뭐 이게 뭐 이게 좀 어린이날 무슨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날에 신협에서 과자 선물 세트 줬거든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시도는 좋았으나 우리 장교들을 뭘로 보는가? 야, 이게 뭐 애새끼인가? 내가 좀 너무 꼰대인가요? 내가 꼰대 맞죠? 내가 꼰대죠? 아, 그 과자를, 야, 이거 과자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거를 이제 과연 예산은 어디서 났는가? 예산이 과연 이게 있는가? 그럼 이거 살 돈은 어디서 사는 거지? 지휘관비로 산 건가? 차라리 이거를 뭐 그 투명도를 할 수 있는 네임펜 같은 거나 필랑이라죠, 필랑? 필랑이나 아니면 뭐 사무용품이나 장교들 쓸 수 있는 그런 걸 지시봉이나 이게 펜으로 늘릴 수 있는 지시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뭐 운동복이나 양말, 스포츠 양말 아니면 선글라스. 그 선글라스, 우리 군인들 선글라스 끼니까 그런 거를 사주는 게 차라리 낫지. 랜턴이나, 그쵸? 지시봉 랜턴. 근데 이거를 과자를 사주는 거는, 이거는 우리를 좀, 우리 장교들을 너무 애새끼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거 돈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했는가? 지휘 운영비로 했는가? 아니면은 장교들 한 만 원씩 걷어가서 했는가? 야, 장교들 새로 오니까 만 원씩 걷자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웃기다. 우스꽝스럽다. 소위들에게 과자 선물은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나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 자, 근데 학사장교랑 간부사관 좀 있으면 옵니다. 이 친구들도 줄 거죠. 그리고 하사들도 주실 거죠. 지금 3사, 6사 학군 영예들 지금 대표적인 출신 세 가지 소위들이 온다고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좋습니다. 학사랑 간부사관도 좀 있으면 옵니다. 10월달에. 자, 그리고 우리 하사들도 중간에 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한 거는 부대에서 준비해 주실 거죠? 당연히 안 해준다고요? 자, 이러면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3월에 인간한 장교들만 우리가 이렇게 선물해주고 이렇게 챙겨줘야 됩니까? 매번 이랬어요. 내가 저번에 이제 모 높으신 장군님께 말씀을 드린 게, 장군님 우리 하사들이요 야전부대에 갈 때 소위들은 지휘실습 같은 데 갈 때 반겨주고, 이것도 6사 3사 학군 애들만 반겨주고, 뭐 소대장 입취임식도 하고 간부들이 막 환영하고 사단장님이 사열도 하고 숙소도 확인하고 너무너무 준비가 철저한데 우리 하사들이 갈 때는 그렇게 해주나요? 학사랑 간부사관이 갈 때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면 그 친구도 서운합니다. 우리 하사들도 그런 대우가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모 장군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얘기를 했어요. 현역 장군님한테 막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살짝 그래요? 그러길래 난 솔직히 그때 그러니까 안 바뀌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장교들이 갈 때는 사단장님이 무슨 사열도 하고 인수인계 반인도도 확인하고 다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하사들이 올 때 좀 너무 반겨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요? 그러시더라고. 난 살짝 조금 이랬거든요. 아무튼 학사, 간부사관, 우리 하사들도 제발 이만큼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도 우리 구성원이잖아요. 왜 언제부턴가 왜 3월달에 임관하는 친구들한테만 너무 그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가장 서러운 출신인 학사, 간부사관 그리고 하사들, 이 친구들도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가장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3월달에 임관한 장교들도 우리 군의 핵심 인원들이고 주축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보다 까놓고 말해서 가성비 아닙니까? 언제든지 4년제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임관해서 갈 수 있는 장교들, 학사장교, 병사생활하고 부사관생활 하다가 군 뜻이 있어서 온 친구들 간부사관, 그리고 4년 동안 의무복무해주는 하사들, 이 친구들이 탄탄해 우리 국방이 유지되는 건데 이 친구들한테도 서운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학사랑 간부사관 하사들한테 이런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웰컴박스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다 해주자고.
할 거면 다 해줘야지. 왜 3월달에 사단장님이나 지휘관님 신경 쓰는 거에만 지휘관들이 막 혈안이 돼서 열심히 하고 나중에 좀 비중이 떨어진 학사 간부사관 하사들에 대해서는 왜 신경도 안 써주냐고. 신경 좀 써주세요. 이제 사람 부족해요. 이제 한 명 한 명 소중하단 말이에요. 할 거면 다 신경 써주세요. 근데 이 과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뭐 애도 아니고 씨. 왜 애새끼야? 과자를 왜 사줘?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병사들이 우리는 왜 안 해줘요? 나중에 우리는 왜 안 해줘요? 저희는 왜 안 해주세요? 병사와 간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등병이 갑자기 저희는 왜 과자 선물 세트 안 주십니까? 저희도 정글모 갖고 싶습니다. 저희도 웰컴박스 갖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큰일 나지. 큰일 나는 거지.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프링글스 두 개에 초코화잉 초코파이 딸기 몽쉘 먹고 싶습니다. 저희도 간부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웰컴박스가 그러면 이제 전 병사들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와 저도 웰컴박스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웰컴박스 받고 싶으면 간부로 입영하세요. 그러면 누카리업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웰컴박스 안 챙겨주는 군대 너무합니다. 인권이 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럼 간부들이 이제 조용히 매일매일 포장해야죠. 아무튼 이거는 시도는 좋았다. 시도도 좋았고 열심히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좀 해주시고요. 과자는 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병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사들 어떻게 하지 진짜?